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었는데 사실 10절까지 합쳐서 이 세 구절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이 구절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명사는 redemption 이렇게 되어 있고 동사는 redeem, R-E-D-E-E-M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노예로 이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시킨 거 이거 생각하시면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왜? 힘이 없는 거야. 내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려나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그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저 구덩이에. 그래서 지금 갇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눈이 저 위에 파란 하늘을 보고 있잖아. 저길 좀 어떻게 저걸 좀 나가서 저 파란 하늘 그 밑에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저 처량한 모습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힘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도 저 구덩이에서 못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나와요. 저런 상태에 빠져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 일, 그 일을 그거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를 속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민으로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속량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 이 사람의 친족 구속자가 나타나서 친족 중에 한 명이 저 사람이 힘이 없고 저 사람이 돈이 없지만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거를 친족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족 구속자. 그 얘기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룻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은 그러면 드디어 이 사람이 노예의 몸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인으로 속량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구속을 얻기 위해서 저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저 구속은 100% 누가 해주는 거예요? 구속자가 해주는 거죠. 그렇죠? 0%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 노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거는 그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구속자가 100% 하는 거다. 알겠죠? 이걸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자, 근데 구원은 성경 가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구원과 구속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게 뭐야? 구속의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부분 하나님이 하고 뒷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구속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신 거를 어떻게 제가 믿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밖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부르는 그런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인간, 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족 구속자로,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같은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족 구속자로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구속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00%.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죄값을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 전 인간에게 필요한 속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를 신뢰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맞습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8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절 9절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은혜로. 그렇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찬송가 읽은 것처럼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여쁘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마음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울어서 되는 거 아니고 참아서 되는 거 아니고 철야기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